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스위스의 요들송은 먼 산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합니다. 또 브라질의 상징 삼바춤의 탄생 배경은 식민지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래 가락이나 춤사위만 봐도 각 나라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들여다보는 음악 인류학에 관한 강연 준비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핀첨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인 최초로 서울대 국악과 교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는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저기 인터넷대학교에서 음악기류학 공부하면서 무속음악 프로젝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 민속학 잘 아시는 분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한국 무속음악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처음 한국 음악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자마자 좀 감동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음악에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노력 많이 네.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네. 핀첨성 교수님의 강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큰 네.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강의하면은 특강 같은 거 하면은 영어로 해요. 그래서 오늘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좀 떨려요.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는 SMU 칼리지 그런 학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SMU 칼리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사람들 SMU 칼리지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SMU 칼리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 질문 있으시면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SMU 칼리지 공부하게 되어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 했어요. 2학년 때 합창단 했고요. 그리고 9살 때부터 바이올린 좀 배웠어요. 그래서 크면은 연주자 되고 싶다고 그렇게 오리정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또 다른 관심 좀 있었어요. 혹시 National Geographic 아세요? 알죠? 여기서 방송도 나와요. 그래서 한 달 한 번 우리 집에서 그 잡지책 있잖아요. 월간 우리 집 왔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열심히 봤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쪽으로 문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곳에 좀 많이 궁금해서, 계속 그런, 책이나 그런 잡지책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학교 때, 네, 바이올린 선생님, 저를 보고, 사실은 대학교 가면은, 음악 전공으로 가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바이올린 연주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음악 전공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인류학하고 사회학 전공했고요. 음악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4학년 됐을 때는 걱정했어요.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이 전공 어떻게 쓸 건지 인류학
그냥 평생 동안 인류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음악도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떡하죠? 제가 뭐 인류학 너무 좋아해서 계속 공부하고 싶지만 음악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한테 그때 애틀 뮤직 칼리지 학문에 좀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내가 또 문화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는 미국에 사람 문화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좀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좀 오케이 그러면 대학원 가서 애틀 뮤직 칼리지 공부하겠다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애틀 뮤직 칼리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민속음악학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민속음악학이란 말 쓰면은 민속음악을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폭뮤직 민속음악 공부 안 했거든요. 제가 박사 논문 연구를 했을 때 창작 국악의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속음악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민속음악학도 아니고 그다음에 청조음악학 많은 논문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냥 청조음악학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근데 그 문제는 정족이란 거는 어떤 것인지, 어느 정족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좀, 어색해서, 정족음악학 쓰는 게 좀 안 좋고, 그리고 민족음악학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어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이런, 뭐, field research 나가서 연구하는 거, 그거 다 민족음악학이라고 얘기한데, 근데 민족, 드시는 우리 민족 있잖아요. 나라의 음악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ethnomusicology 하면은 뭐 민족음악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op music, hip hop, classic, 그건 global music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음악이란 말 쓰면은 좀 불안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말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음악 인류학. 왜냐하면 음악 인류학 하면은 모든 음악 볼 수 있고 그리고 인류학 이론 방법론 또 하나 뭐 사회학 여러 가지 학문 방법론 아니면 이론 쓸 수 있고 그거 쓰고 다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음악 인류학 역사에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발전됐냐면 18, 19세기에 유럽에서 이국적인 음악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몽주의 시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잘 알고 싶었어요. 특히 장작 루소 그때는 이 책 음악 사전 Dictionary of Music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서도 이국적인 exotic music의 말 많이 썼습니다. 특히 그때는 유럽 사람들 중국, 아랍, 인도,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신화들이 약간 그런 스타일, 중국 스타일인데 완전히 유럽 문화적으로 쓰는 건데 그런 것 좀 유행이었었어요. 18, 19세기에. 그래서 이국적인 음악이란 말 사실은 요즘은 안 써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 이국적인 문화, 이국적인 음악 그런 말 썼을 때는 이국적인은 우리 문화보다 좀 낫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는 이국적인 음악이란 말 썼을 때는 어떤 무슨 뜻이냐면 그 음악이 부조화, 화음 없는 음악. 이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포니. 혹시 헤테로포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헤테로포니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주 같이 하면은 같은 선율로 연주하고 있는데 근데 악기마다 사람들 목소리마다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율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 헤테로포니. 그리고 리듬은 복잡 한 리듬으로 연주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신비로운 선율 타입.